네, 안녕하세요. 제 2부 사회를 맡게 된 김경식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대제철에서 2020년 말에 기획실장 전무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회사의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문에 칼럼도 쓰고 ESG 강의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디지털 타임스에서 이제 사회 요청을 받고 저한테는 사회를 맡기나 이제 좀 의아해했는데 제가 현대제철 있을 때 홍보 업무를 한 15년 했어요. 홍보 업무를 한 15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획 업무나 이런 다양한 업무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홍보 업무를 하면서 기자분들, 언론사를 만나면은 제가 이 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 대화 중에서 아마 이 수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아마 우리 디지털 타임즈에서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제가 사회를 봐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많은 언론사, 많은 단체에서 ESG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제공하고, 노하우도 제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 디지털 트윈스가. 이거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ESG라는 용어가 그 2004년 그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그 주도해서 하신 그 보고서가 있죠. Who cares wins라고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 거기에 이제 그 추측이 된 게 이제 그 아란 총장께서 이제 금융기관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ESG라는 걸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MRV, 보고, 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ESG의 기본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디지털 타임스가 오늘 이런 행사를 해주신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사가 이제 조금 일찍 진행됐는데요. 제가 맡은 시간이 이제 90분이니까, 하여튼 한 4시 한 30분에서 40분 그 사이에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행사가 다른 또 행사하고 또 다른 점은 우리 토론자로 오늘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 ESG 특히 평가하고 공시하고 하는 이 ESG 업무 관련돼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라서 진짜 우리 디지털 타임스에서도 그 진짜 행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발표자분 계시고, 이제 네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 5분에서 이제 융통성은 가지겠습니다. 5분에서 한 7분 사이에 이제 토론자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토론자 간에도 이제 상호 토론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또 불러 계신 분들도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또 이제 답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토론자분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시키고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토론자분들은 각자 자기 소개를 조금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 LGS ESG 총괄 책임을 하는 우리 이승환 책임님을 제일 먼저 이제 좀 말씀을 기회를 드려요. 왜냐하면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 관리라든지 공시 문제를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에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평에서 이제 그 이준희 컨설팅 센터장님은 또 많은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또 많이 이제 또 컨설팅 해주시고 한 경험이 있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이준희 센터장님께서 하시고, 세 번째로, 정신동, 우리 KBC 주변에게 상담감사위원님께서 이제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자료의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27년간 금융감독원에 또 근무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베테랑이고, 참, 오늘 이런 행사가 아니면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현직에, 계시는 김광일, 김광일 금융위원회 이제 과장님께서, 뭐, 가장 이제 어쨌든 현직에 계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정부의 중요한 이제 방향을, 정책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마지막에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이성한 팀장 책임님께서 본인 소개와 같이 조금, 예, 가겠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ESG 총괄 책임, 이승환 총괄 책임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이제 박 디지털타임스의 박하경 대표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꾀꼬리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들린다는 점 먼저 좀 깊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뭐 기후변화라든가 안전환경, 사회공헌 등등 포함한 ESG와 관련되어 있는 그룹의 전반적인 전략부터 실행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주제가 ESG 성패 데이터에 달렸다라는 주제인데요. 데이터를 제가 좀 얘기하기에 앞서서 ESG 경영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ESG 경영이 뭘까요? 제가 사실은 상품권을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맞추신 분께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저기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혼란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ESG 경영에 앞서서 경영이란 뭘까요? 제가 자문자답을 하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뭐 기업이 뭐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영위하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기초를 확립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라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를 확립한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ESG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경영을 얘기할 때 사실 경영 앞에 ESG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어인데, 그러면 기초를 확립하는 게 뭘까?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 데이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좀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제야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야 우리가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ESG 경영이라는 것이 화두로서 저희한테 이제 얘기가 됐던 게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큰 화두로서 얘기가 됐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컨퍼런스에서 많은 이제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이제 나오시면서 이렇게 그 ESG 경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아무도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예. 저희 시간 조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니, 저기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네. 데이터가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가 뭘까? 그 모든 거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라면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이제 신라면을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삼양라면이 떠오를 수도 있죠. 누군가는 뭐 진라면이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라는 어떤 워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희 수능, 오늘 수능 날이죠. 수능은 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치열한 그 눈치 작전들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내가 어느 대학에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때 보면 내가 어느 과목에 어떤 점수를 얻어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그러면 기준이 뭐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이제 개인의 점수인 거죠. 지난 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이제 점수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는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데이터입니다.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뭐냐? 프라이머리 데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사업장의 1-1 라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 이를테면 이제 이런 가장 이제 근원적이면서도 기초적인 데이터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생산 현장, 그러니까 뭐 곧 이제 사업장 또는 뭐 여러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데이터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그러면 누가 생성을 해서 어떻게 생성이 돼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되고 전달되고 관리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절차적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확인이 다 됐고 자 그런데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선설을 믿지만 회사적으로는 성악설을 믿는 편이라서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의로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한다거나 또는 실수로 누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기능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검증될 수 있게 어떤 규칙의 기반이라든가 통계의 기반이라든가 또는 AI 관련된 이런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들이 기능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이터의 기능적인 요건입니다. 자, 근데 누가 어떻게 입력을 해서 승인 절차까지 다 만들고 본사에서 어떤 뭐 결산 체계까지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까지 다 갖췄어요. 근데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규정이 필요합니다. 규정이야말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행위 자체를 실제로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규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은 규정적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규정과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 및 거버넌스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체 데이터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데이터의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해서 다 잘 만들어 놨어요. 잘 굴러갈까요? 잘 굴러가게 하려면 채찍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채찍도 중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아,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거죠. ESG 데이터는 잘 아시듯 뭐 온실가스도 있고 뭐 안전한 경험도 있고 뭐 공급망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인사도 있고 업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펑션 조직들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정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이 네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데이터 관리 체계가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데이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이렇게 잘 구축이 돼서 확보가 됐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A 사업장의 1-1 라인의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데이터는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다수의 관측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발생돼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돼서 정리가 되면 보통 뭐 본사 단위로든 아니면 사업장 단위로든 본부 단위로든 이렇게 취합을 할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프라이머리 데이터의 두 번째 데이터인 세컨더리 데이터, 즉 애그리게이티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 의미 어떤 통로를 만드는, 즉 인디케이터,
지표화가 되어야 되고요. 이 지표화를 넘어서는 부분들, 좀 더 전체적인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하지만 한꺼번에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이 인덱스 작업입니다. 지수라고 하죠.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정리가 되면 비로소 우리가 경쟁사나 자사나 이런 갭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 갭을 쫓아가기 위한 목표를 수립을 할 수가 있고 목표를 수립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전술 그리고 관련된 있는 실행 과제까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액션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이 이 이제 ESG 경영의 요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관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시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이고 우리가 그 공시는 ESG 경영의 결과물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 10분 말씀드렸나요? 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현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프라이머리 데이터부터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게 어떤 공시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신 거다 보니까 어떤 그 나름대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이준희 법무법인 집행 컨설팅 센터장님께서 또 많은 현장 그 컨설팅 경험을 같이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 후에 좀. 저 소개는 간단하게 집행의 이준희 센터장입니다. 사실 오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왜 경영과 데이터 그리고 ESG 패러다임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SKCNC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SI 업체들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면서 기업들을 도우려고 하는가에 좀 집중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ESG 경영에서 사실 그 ESG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ESG 경영을 하면서 아까 이제 저희 그 방 상무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리스크 관리라든가 또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묻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재무적인 제표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숫자로서 기업의 성장이나 전략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가 갖고 있는 숨어있는 리스크라든가 또는 이 기업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서바이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증하는 전략적 데이터가 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인풋과 아웃풋 개념으로 그냥 지표를 공시하는 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환경 데이터를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배출하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감축할 것이고 그 데이터의 타임 시리즈적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시하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식의 약간의 데이터 관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베이스라인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기반으로 하는 ESG 경영 관리가 너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ESG 경영하면 데이터로 귀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 규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고객사들한테 정리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전엔 그냥 한 사업장 또는 한 회사의 데이터를 그냥 공시하셨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연결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똑같은 환경 데이터라든가 또는 그런 HR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나눠서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연결 기준뿐만 아니라 공급망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콥3나 제품단으로 되기 때문에 협력사가 하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원자재에 대한 어떤 탄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HR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떤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요. 미국에 진출을 하는데 이제 IR이랑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IR 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숫자와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해 가신 거예요. 기술이라든가 뭐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지키는 부분이라든가. 근데 갑자기 이 회사한테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중장기 전략을 HR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기존의 엔지니어가 몇 명이고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 새로운 신사업으로 했을 때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이며 HR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서 사람을 리텐션 할 것인가를 IR에서 물었던 겁니다. 사실 여기선 되게 당황했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라서 커가기 때문에 HR 데이터가 그런 중장기적인 HR 데이터를 관리할 수만큼의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이런 타임 시리즈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포캐스팅 할 수 있는 비정량 데이터의 HR도 재무 데이터랑 함께 묶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공시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범위도 넓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데이터 정합성, 데이터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한 3년 전에 이 붐이 일어날 때쯤 노 데이터 노 스코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스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설명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SKCNC나 다른 이제SI의 그 뛰어난 그 플랫폼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 저희 고객사랑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우리 SKCNC의 클릭을 써도 될까요? 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IT에 좀 뛰어나서 사실 많은 시스템들을 쓰고 있어요. HR 시스템도 있고 저기 환경 안전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 안에 숨어져 있는 데이터가 ESG에서 요구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ESG 요구된 데이터 다 모으면 한 1600개에서 2000개 정도 되는데 보통 상법 2조 이상의 회사들은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지금 원래 기업 경영에 있는 숨어있는 시스템 안의 데이터에서 그대로 인터페이스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ESG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다른 모듈 시스템을 붙이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경영하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안전환경, HR, 생산관리 시스템 안에서 ESG적인 부분에서 끌어다가 매핑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기업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발제문 토론 요지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면은 전사에 뿌려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사람이 바뀌어도 데이터가 사람 손이나 휴먼 에러가 없이 알카이빙이 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매니지먼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듣다 보니까 왜 우리가 ESG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가? 그 과연 ESG 데이터라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HR이나 환경 데이터랑은 어떻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 포럼에서 반드시 저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런 주제니까 아주 그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HR, 중장기적인 HR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거는 저도 오늘 좀 새롭게 들었습니다. 아주 그 좋은 얘기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평가기관 자체도 상당히 좀 앞서가는 평가기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실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그 정신동 KB제트은행 상경감사위원님이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금융감독원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이제 누구보다 우리 기업의 니즈도 잘 아시고 또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될지도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금감원에 근무하다가 재작년에 지금 저쪽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있을 때는 제가 이 ESG 정보를 직접 담당은 안 했는데 2020년에 아까 정강우 그 이사장님께서 주최하신 국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ESG 관련 행사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그때 토론자로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의 메시지는 이제 기업의 목적 함수가 바뀌고 있다 하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처음 듣고 제가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몇 년 사이에 지금 ESG가 지금 대세가 돼가지고 또 새로운 국민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진 않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좀 자료도 보고 아주 글도 쓰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토론하면서 같이 배운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상전백회의 변화가 발생해서 투자자 규제당국은 물론 일반 소비자까지 ESG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ESG가 기업의 목적 함수를 바꾸고 나아가 국가 및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춘 데이터는 ESG 실천을 위한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포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맡은 업무가 상근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내부 통제의 관점에서 ESG를 살펴보는 것으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제가 토론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지금 국제사회는 세 가지 관점에서 ESG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ESG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이 도입입니다. ISSB의 S1, S2, 그리고 미국의 SAC 기후 공식, 그리고 유럽의 ESRS 등 소위 글로벌 3대 공시 기준의 시행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ESG 공시 기준은 무엇보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재무보고 수준의 엄격한 ESG 정보 공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 체계에는 ESG 관련 직무의 구분과 배분, 최신 기술을 위한 IT 시스템의 구축, 내부 감사의 유효성 점검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절차와 단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ESG 관련 법률 리스크 대응입니다. 글로벌 곳곳에서 ESG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당국과 사법당국이 횡령 보고 부정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상의 문제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금년 1월달 미국 델라웨어 주법원은 맥도날드의 성희롱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기업 이사에게 적절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 판결이 ESG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해석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ESG 관련 평판 리스크입니다. S&P 500 기업의 시장 가치에서 인적 자본, 고객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등과 같은 무형 자산의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대형 기업의 시장 가치는 무형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형 자산은 기업의 ESG 태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업의 ESG 투자가 무형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 데이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은 ESG 중에서 S 또는 G에 해당되는 주요 이슈입니다. 이와 같이 내부 통제는 ESG 보고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ESG 내부 통제 구축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플랫폼 내부 감사 관련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인 오딧보드가
금년에 실시한 온라인 설베이 조사 결과에서 조사 대상의 3분의 2가 금년 중에 ESG 내부 통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공통된 공시 기준의 부재와 최고 경영진의 인식 부족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 없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내부 감사에 대한 표준을 제공한 업체인 코소라는 데서 ESG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코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있어서 ESG 정보의 유형이 다양하고 비정형화되어 있으며 공급망과 외부 서비스 제공 등 기관 등에 관련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결론이 되시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노력을 통해서 ESG 경영 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으나 정보 공시 성숙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전사적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데이터의 수집, 분석, 처리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고 책임의 권한과 배분도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의 시행이 임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코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ESG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서둘러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모든 내부 통제 구성 요소를 동시에 도입하기보다는 기업의 준비도 평가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적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SG 가치에 대한 최고 경쟁의 의지를 포함한 통제 환경의 구축, 공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의 배정과 기술 투자, 그리고 실무를 담당할 인재 확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당국은 ESG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이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실정에 맞는 ESG 공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실무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코스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ESG 내부 통제 모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말씀을 아주 원고를 정리해 주셔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뭐 기업에서 한 30여 년 기획 업무를 하면서 쭉 느낀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표현은 부드럽지만 굉장히 그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런 공시라든지 법률 리스크 대응, 평판 리스크, 특히 평판 리스크 대응이 단순하게 뭐 그때그때 어떤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형자산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에 기초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은 실제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뭐 토론에 이제 나중에 상호 토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저기 아무래도 공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와닿았죠, 그죠? 와닿았고 이런 또 행사에서 현직에 이렇게 계신 분은 진짜 모시기 어려운데 오늘 우리 또 디지털 타임스의 좀 노력을 해서 금융위원회 우리 김광일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주 좀 차분하게 말씀 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일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디지털 타임스 대표님과 권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정부에 있어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ESG 공시나 ESG 이제 논의 글로벌 이제 뭐 움직임,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방향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ESG가 원래는 캐피털 마켓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거를 이제 투자할 때 활용하는 데 있어 자발적으로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라고 할 수 있는 그 파이낸셜한 데이터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투자하는 데 활용을 했는데 이제 ESG라는 환경이나 아니면 소셜 이슈나 아니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와 같은 게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투자의 기법으로 활용하는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많이 회자되는 게 뭐 블랙락에서 쓰는 뭐 그런 것들에 하면서 어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메커니즘 뭐 이렇게 활용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ESG 이슈는 이제 시장에서 있던 자율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규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거하고 더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EU에서 하는 건데 일찍이 EU에서는 그 ESG 공시뿐만 아니라 뭐 텍소노미 그다음에 어린 그린 파이낸스 그다음에 뭐 금융회사의 어떤 공시 규제 이런 것들에서 어떤 이 ESG 공시 그다음에 금융 뭐 텍소노미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화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의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일찍이 2017년부터 NFRD라고 EU에서는 의무화를 시켰고 최근에 2024년부터 CSRD라고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그 ESG 공시의 대상을 EU 역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또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시뿐만 아니라 인권 있는 환경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그 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규정, 이런 같은 각종 규제를 지금 시행할 예정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공시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자율적으로 해왔지만 작년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기후 분야에 대해서 의무화를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화는 지금 확정이 안 되고 논의 중인 단계이고요. 미국이나 EU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아니면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도 최근에 ESG 공시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기타 정책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와 같은 글로벌 ESG 논의나 아니면 그런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강화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건데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어떤 수출이나 수입이 많고 상품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수출이나 대외 개방도가 높고 또 캐파 마켓 측면에서 보면 저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품적인 교역이나 아니면 금융시장 그 측면에서도 모두 글로벌 마켓에 표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업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EU나 미국의 더 공시 강화나 아니면 규제 강화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ESG 논의에서 가장 글로벌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게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고 기후변화는 결국 탄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저희 경제의 특성상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EU의 경우에는 이제 ESG 이슈를 선도하는, 이미 그게 선진 경제로 갈수록 이제 제조업의 비중은 아직은 소프트 섹터의 쉐어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거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어떤 좌악이 왔을 때 리실리언시라고 하죠. 회복력이 높은 장점이지만 글로벌 팬데믹이나 아니면 리만브라더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했었던 것은 이러한
영향이 있었지만 이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서비스 산업보다는 감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글로벌 편입의 마켓의 편입이 크게 돼서 글로벌 규제의 영향은 많이 받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꼭 금융위뿐만 아니라 뭐 기업자정부나 산업부나 뭐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러한 EU의 규제 강화나 아니면 이 공시 강화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규제 체계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ESG 공시나 평가, 그 다음에 ESG 투자로 이어지는 일련의 그, 뭐, 캐피털 마켓 측면에서 하는 그런 규제나 아니면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그런, 뭐, 흔히 말하는 ESG 금융 활성화나 어떤 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지난 10월 달에 그 저희 부위원장님 주재로 하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어떤 뭐 민간의 전문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분들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서 ESG, 국내 ESG 공시의 기본적 아웃라인 같은 걸 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시기와 관련해서 당초에 2021년에 2025년부터 좀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널리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SEC의 공시 규정이 지금 뭐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고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 등과 같이 글로벌 이제 ESG 논의 자체가 아무래도 뭐 이런 공급망 문제나 아니면 그런 뭐 전쟁 문제 등으로 약간 주춤한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또 기업 등에 계신 정보를 실제로 제공하셔야 된 기업 측면에서 좀 더 충실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2026년 이후로 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형 상장사부터 시작을 하고 뭐 제도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제재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했고요. 세 번째 이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뭐 글로벌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마켓에 편입돼 있어서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야 돼. 저희 뭐 산업적 특성이나 뭐 이런 기업의 여건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공시 기준은 저희가 회계 기준 안에 이와 같은 뭐 기업 투자자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어떤 뭐 초안 같은 것을 발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과 함께 그 기업의 ESG 뭐 이런 공시 역량 강화 아니면 또 ESG 경영 자체의 이런 캐퍼시티를 올릴 수 있도록 어떤 관계기관과 함께 그리고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이렇게 저희가 각종 뭐 컨설팅이나 아니면 지원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간 말씀 해주십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이런 뭐 배추권 거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재무 관련 이런 데 나가보면은 늘 중요한 얘기가 정부가 이렇게 기업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굉장히 기업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우선 이제 그렇게 같이 고민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한테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뭐 공시를 이제 뭐 국제적인 그림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이제 일정과 여러 가지 이제 각국의 다른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나름대로 이제 연착륙을 해서 고민하시고 있다는 문제 굉장히 저들한테 좋은 얘기고 내년 1분기에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제가 과장님께는 오랜만에 자주 못 뵈니까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혹시 발표한 이후에 뭐 이렇게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지 좀 그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그 회계 기준 안에 그 지속 가능 공시위원회라고 거기 뭐 이렇게 회의체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상이 또 참여하시고 기업 그다음에 뭐 투자자 대표 그다음에 금융의 뭐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또 참여해서 그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에 그 어떤 국내 공시 기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와 별개로 그 공개 초안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또 뭐 제도적인 그 의견 수렴 절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언론사상 최초로 디지털 기반의 ESG 경영을 하고 디지털 타임스가 이 행사 이후에 이제 내년 그 공시될 때까지 AAS를 잘 하셔야 돼요. 잘 그 의견 수렴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기업이나 사회 이런 걸 니즈를 체계화시켜서 정부 기관에서나 이해관계자가 일목요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S를 책임지시겠죠? 감사합니다. 제 오늘 그 약간의 오늘 그 발표자분들이 협조를 잘 주셔서 시간에 약간의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다음 파트가 저든 뭐 상호 질의라든지 오늘 하고 또 이제 프로의 질문도 좀 받겠는데 사회자도 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5대 그룹의 대표 기업 5대 기업의 이제 그 ESG 기업 보고서를 이제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실무로 이제 성장 그거 보니까 뭐 ESG 보고서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 서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의 철학을 담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그 데이터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데이터의 그 검증을 인정하는 기관들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중간에 그 뭐 데이터 분석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그걸 평소에도 늘 하는 게 왜 이 백데이터는 3년 내지 4년만 하느냐, 자료가. 그래 보니까 이제 평가 기관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기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은 그렇게 하고. 죄송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 데이터 제공이 불성실해요. 의미 없이 숫자만 나열해놨어요. 의미 없이 숫자만 그냥 3년치, 4년치. 뭐 예를 들자면 장애인 고용률이다 그러면은 법적 기준 3.2%라 그러면은 기업에 그 좀 몇 명을 적어놓고 몇 프로인지 표시에 한 줄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생각에 숫자만 딱 해놓은 데가 너무나 태반의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삭스나 낙스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조업에 움직일 때는 이게 같이 쓴 이렇게 수치로 증감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업은 뭐 낙스가 16배 그냥 전년 대비 다른 요인들은 그냥 있는데 10배 이상 수치가 있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해놓는 거죠. 근데 그 회사는 특징적인 게 그 중간에 막 그 대표사가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은 이 상생과 이런 뭐 이 뭐예요 사회화 이런 걸 한다고 또 굉장히 그 중간에 강조를 하면서도 막상 뒤에 데이터는 그렇게 하는 걸 봐서 굉장히 아직 멀었다 우리가 그래서 빨리 이제 공시 안내할 때 그게 준비해야 되는 거 단지 두 가지는 굉장히 제가 그 좋은 사례를 받았어요. 제가 늘 이제 10년치의 트렌드를 보여줘야 되나 데이터였는데 그게 삼성전자 보고서에 나와요. 삼성전자 보고서 보면은 그것도 중간에 나오는데 남자 여자 그 직원들의 임금 격차 비율이 10년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좀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늘 강조했던 게 2030 NDC 회사 목표가 있고 국가의 목표가 있으면은 자기들도 2030의 어떤 데이터를 해놓고 현재 우리 회사와의 수준을 얘기해서 앞으로 이 갭을 어떻게 줄여 나간다는 걸 간단하게 표시 정보로 제공해 주면 좋은데 거의 안 하는데 딱 SK하이닉스가 보면은 2030 목표가 있고 2022년 실적이 있어 가지고 진행도를 체크를 하고 내년도 목표를 표시해 놨어요. SK하이닉스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 사례는 여러 군데로 이제 많이 해줄 수 있다. 좀 제가 좀 여러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 아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그
코피 아난 총장 시절을 후키어스 윈스에서 이제 ESG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 전에 2000년도에 UN 글로벌 컴팩트가 이제 창립이 되고 그 창립이 이제 여러분 뭐 자료를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보면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해서 한 10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제 그걸 개선하자고 출발한 게 UN 글로벌 컴팩트고 그게 SDGs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각 기업에서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근본 취지를 보고 금융기관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 기업에 맞고 우리가 잘하는 데이터는 스스로 만들어서 많이 제공하는 게 좀 저는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여기 플로우 문제 중에 상호 토론을 먼저 이제 사전에 이제 우리 진행자 측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몇 분간의 상호 토론을 좀 하고 플로우 질의받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발표하시는 우리 방책인 그 이제 하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김광일 과장님이 이성한 책임께 뭐 질문하실게. 전 특별히 질문을 드릴 건 없었는데 여기 진행 운영하신 분이 꼭 질문을 하나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ESG 공시나 ESG 정책을 하는 때 보면 이제 가장 물론 투자자 이 데이터 공시를 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이제 투자자도 있겠지만 그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기업 네, 역할, 아니면 기업의 그 역할,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에서 ESG 관련 공시나 오늘 주제가 됐던 뭐 데이터 아니면 그런 레귤레이션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 측면에서 가장 선도 기업이 LG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과장님 그 질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뭐, 사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선도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크게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규정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 기능적인 요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기초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긴 여정이었어요. 앞서 저희 KB의 정신동위원님께서 이제 코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올해 그 상반기에 비재무 정보, 그러니까 ESG 정보에 대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코소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ISSB랑 ESRS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위원회 보고를 드렸고, ESG 위원회 보고 드렸고, 그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규정도 만들었어요. 규정 승인 한 건으로 했고, 그게 ESG 정보 관리 및 공개 규정이라고 했는데, 공시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공시라는 워딩 자체는 이제 법에서 이제 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공개라고 이제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규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지금 하나하나 지금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ESG 위원회의 그 보고 사항과 승인 사항으로 이제 올라간 건이기 때문에 공시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데이터가 이제 가장 원천에서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는데 이 데이터 입력을 할 때도 이 승인 절차를 다 거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조직의 하이라키를 다 이제 조사를 하고 그 하이라키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승인의 프로세스들을 다 이제 디파인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보면은 ESG 보고서가 이제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업 보고서 보면 뭐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제 연간 보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도 이것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월 마감 프로세스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월 데이터는 2월 25일 전까지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월 마감을 하고 이제 본사 차원에서는 분기 마감, 반기 마감, 연 마감 이렇게 프로세스를 다 구축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비재무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기초해서 지주회사는 1차적으로 저희 내부 감사까지
해서 이제 그 감사위원회 보고도 저희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의 어떤 뭐 허위 입력 그리고 이제 의도적인 누락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에 대한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고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의 어떤 이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저희는 LG ESG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규정적인 부분들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입력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끌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사업장 대상으로 지금 이제 입력이 올해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내년에 이제 해외 사업장 플러스 연결 기준 자회사들까지 입력을 하게끔 지금 확장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예정이고요. 덕분에 저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대목에서 안 웃으시네요. 네. 그리고 정렬 측면인데 이게 사실 조직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은 매달 이 이제 펑션 부서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예를 들면 LG화학 CEO나 뭐 이제 CSU나 뭐 CSSO나 이런 부분들 찾아가서 각 뭐 화학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뭐 저희 이제 관련돼 있는 자회사들 직접 이제 최고 경영에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이제 이해를 구하는 이런 이제 일들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을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뭐 사실 공시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어떤 ESG 정보가 이 데이터가 이 경영 정보로서의 좀 완결성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정신동 감사위원님께서 우리 김광희 과장님께 또 질문하실게요. 네,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뭐 준비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뭐 굳이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 초에 잘 그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게 ISSB나 SEC의 기후공식 기준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는지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저희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 EU나 아니면 SEC나 아니면 지금 IFRS 재단에서는 ISSB 기준과 같이 글로벌 기준의 정확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어떤 그런 수용 가능성, 그 다음에 투자자 니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인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회계 기준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그 회의체를 통해서 내년 4분기에 어떤 공시 국내 기준을 구체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질문해 주신 IFRS 재단에서 ISSB 기준 금년 6월에 최종안 발표됐던 것들이나 아니면 SEC의 기후 공시 기준이나 그런 거 EU에서 지금 하고 있는 ESRS 기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회의체에서 충분히 고려돼서 논의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위원님께서는 또 우리 방송인 급장님께도 질문 하나만 하는 건데 그 오늘 방수인 그룹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웹서치를 하면서 자료를 이것저것 보는데 해외는 자료가 많은데 국내는 이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그 ESG 공시를 위해서는 그 기업 내부의 그 공시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문가, 외부 자문그룹, 그리고 데이터 제공업체, 또 외부 검증기관, 전문인력 양성, 이런 전반적인 공시 시스템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그 준비 상태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시는지. 예, 방수인입니다. 아까 주제 발표할 때 전반적인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대기업과 그 밸류체인에 있는 공급망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 부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매출 규모로 보면 한 1조 미만의 연간 매출 규모에 있는 중견기업들의 상황은 사실은 매우 좀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 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포럼 주제로 이야기한 이런 데이터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 시작한 건 정말로 시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그 IoT 디바이스 디지털 트윈 기반의 탄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플랫폼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플랫폼의 사실은 아이디어는 유럽에서 지금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BMW라든지 보쉬 이런 친구들이 카테나X라고 하는 공용 플랫폼을 가지고 본인들의 탄소 데이터를 표준화 기반으로 주고받는 플랫폼을 EU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걸 모델로 해서 사실은 아이디어 하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타트업 중에서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사실은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함께 협약을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플랫폼입니다. 상당 부분 EU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서 앞서 있고 대응도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모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가 저희 기업이 갖고 있는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상당 부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엄청난 우수성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EU라든지 여러 미국이라든지 글로벌하고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저희도 잘 대응할 수 있고 디지털 기술로서 우리의 어떤 경쟁력,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호 질문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이준희 지평 센터장님께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 컨설팅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기업이 어떻게 할 줄도 잘 아는 중견기업에 대한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우리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좀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좋은 컨설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기업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라든가 시스템 그리고 지금 규제 복합성 때문에 뭐 내부 통제라든가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이사회 경영 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경영 과제로 쏟아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쏟아져 있는 것들 중에 어디에다가 힘을 싣고 어디는 좀 시간을 벌 수 있는지 약간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좀 주춤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덜하거나 이거에 대한 인식이 비하인드 되는 거는 절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국은 수출을 준다가 굉장히 높아서 공시나 법이 만들어지는 수준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ESG를 지금 도입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법 2조 이상 또는 우리가 5천억 이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미국이나 유럽이랑 거래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안에서 이미 ESG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시 규제가 1년 지연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미흡해서 지연됐다기보다는 한국이 기업 수로 했을 때 9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전방위적인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조금은 비하인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전방 안에서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중견기업들 또는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소리 없이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에 이제 코스닥
저는 코스닥 기업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 고객사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뭔가 요구가 되고 막 엄청 해안에서 한다기보다는 IPO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조가 안 되는 회사들일지라도 이제 코스닥 회사들도 이제 챔피언 그룹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 KRX에서도 이제 코스닥 본부에서는 이런 중견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을 얘기하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한 발짝 앞서 나간 이야기가 맞고 또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인지라든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우리 정부 쪽에서도 오시고 또 기업 쪽에서도 오셨는데 미디어도 계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해야만 하는 거를 대응하고 내재화하는 거에 호흡이 빠르고 그런 근육들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치어가면서 이제 성장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 그리고 IT 기술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조금 아시아라든가 또는 이 지역에서 아시아 파스픽 안에서 그 한국만의 기업 경쟁력 모델이라든가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자신감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평만대도 고객이 대형 그 능력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플로에 계신 분들 그 질문 주시면은요, 그 소속과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저 뒤에 마이크 좀. 예, 안녕하세요. 그 셀트리온 김지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들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쪽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ESG가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특히 이게 사람을 살리고 뭐 건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약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ESG의 한 지표로서도 반영해서 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개발한 성과를 이제 그 사람들의 건강에 그만큼 기여했다는 지표의 하나로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 성과를 이런 사회적 가치로 환산해서 ESG의 한 요소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신약 개발 성과가 이제 ESG의 한 지표로서 좀 더 널리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지 오늘 주제처럼 약간 데이터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힘을 써야 할지요. 누가 답변하실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여기 오시진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의 그 지금 굉장히 빠르게 CSR에서 ESG로 탑티어로 가고 있는 이제 기업들 그리고 또 여기 제약바이오 저희 고객사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뭐 이러면은 뭐 글로벌 기업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메시지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인덱스화를 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확실하게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그걸 매저먼트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긴 했습니다. 사실 그 ESG 안에 S 안에 제품 책임이라는 부분이랑 그 지역사회 임팩트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인디케이터와 그 활동들을 공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 제품 책임이나 지역사회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에서의 어떤 공시로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냥 업의 특성으로 우리 자체가 그냥 사회적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런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산업이나 사회적 가치에 공헌을 했냐라는 굉장히 매크로한 또 다른 인덱스화를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이제 저희 기업 제약바이오도 ESG 경영을 하시면서 그 인디케이터로 충분히 데이터라든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한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제약업계의 어떤 그런 약가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굉장히 객관화시키는 매저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탄소를 줄였는데 나무가 얼마나 줄였다라는 인디케이터로 굉장히 인덱스화 해가지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정확한 인디케이터나 숫자를 가지고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책임이라든가 지역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되고 있는 지표는 정확하게 ESG 정량 지표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그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는 저희가 오늘 그린워싱도 얘기를 했지만 소셜워싱이라는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정확한 숫자랑 논리 그리고 각주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소셜워싱 아주 진짜 우리가 새겨야 될 용어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 예. 여기 왼쪽에 계신 분 마이크 좀 드릴까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벌연구소 대표 강명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들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매년 4조가 넘는 돈을 그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우리나라의 정치의 기술 이런 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를 하는데, 이렇게 선진국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급한 이 ESG 경영 문제가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아직 뭐 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국제협력의 그런 요청사항이 들어올 텐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기업들에서 많이 좀 개발하시고 정착하신 그 ESG 그 기술 경영에 관해서 혹시 그런 그 개발도상국에서 요청이 뭐 온 케이스가 있는지, 아니면 요청이 온다면 당장이라도 그 요청국의 그런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을 적용해 줄 수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예, 아주 그 전혀 생각지 못한. 네, 제가.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저께 그 기재부의 국제금융 포럼에서 뵀던 분입니다. 사실 그 ESG가 어떻게 보면은 민간 쪽에서 오는 패러다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발금융이라는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한국도 거의 이제 4조 7천억에 육박하는 돈을 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패러다임이 이제 기후 기술이고 기후와 가난, 그리고 중진국들 또는 개도국들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그 자금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패러다임이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술을 신시장에 내보내려고 하는 니즈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간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ESG 시대에 또 다른 정부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또 전략적인, 시장 전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요청을 하죠. 한국도 27개, 6개의 어떤 중점협력국이 있고요. 그 나라에 많은 돈이 나갈 때 한국의 ODA 관점에서도 그런 그 개도국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그린 기술을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러한 ESG 경영이라든가 ODA 그린 금융에 편승해서 협업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다른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디지털과 기업의 경영이라는 매니지먼트 안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또는 SKCNC도 앞으로 많은 이제 예를 들면 아시아의 개도국 시장에 이러한 그 IT 플랫폼 기술들을 또 그 개도국 시장에다가 또 많이 이제 수출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또 말씀하시는 개발 재원을 활용하셔가지고 정부 사업에 진출하실 수 있는 또 ESG의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네, 금일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ESG 데이터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동욱 대표라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 나온 얘기긴 한데, 데이터가 일단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의 그 전제 조건은 데이터가 표준화되는 것인데 A기업과 B기업과 C기업이 쓰는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 표준화되어야지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표준화가 되려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보통 기구가 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제일 좋은 기관은 뭐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나 제3의 기관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 질문은 사실 김광일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 같긴 합니다. 그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떤 그냥 국제사회, 국제기구들이나 뭐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맡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회사는 사실 S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S 분야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어떤 초안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면 이제 데이터를 컬렉트해서 이제 투자자나 아니면 어떤 뭐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ESG 공식 결국 기업의 뭐 어떤 액티비티나 어떤 성과를 뭐 시장에 전달하는 게 이제 공시나 뭐 아니면 정보 공개 이런 차원에 될 거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현재 뭐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GRI나 CSP나 뭐 TCFD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지금 EU의 ESRS 규정이나 아니면 SEC나 아니면 지금 IFRS 회계와 연계해서 하는 ISS 기준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포진화나 아니면 어떤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목표로 예를 들어서 ISSB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이런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글로벌한 움직임, 그 다음에 그 국가 간의 이제 SEC나 아니면 EU의 ESRS나 아니면 ISSB 간의 흔히 말해서 그냥 상호 운영 가능성이라는 고 번역하는 인터퍼러빌리티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뭐 진행돼서 가능하면 이런 기준들이 좀 어떤 한 군데에서 이제 뭐 공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공시 기준도 충족하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 차원에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내와 관련해서는 그런 뭐 다양한 국제적인 동향,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회계 기준 내에 저희가 그런 논의체를 만들어서 그 논의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 논의체에서 그런 것들을 글로벌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내 기준으로 내년 예산분기에 초안 정도는 좀 공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네. 소셜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한테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어려운 과제죠. 특히 뭐 소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건 뭐 국제 비교라는 거는 진짜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자,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가지고요. 저희들 마지막으로 오늘 아주 좋은 진짜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방수인 부부장님께서 좀 마지막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주제 발표 요청 받았을 때 뭐 현장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공감과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공론화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참석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요청을 여기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또 언론사 디다탄스에도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사실은 규제 관점에서 많은 프레셔를 좀 받고 있고 제가 대기업에 있긴 하지만 제가 대부분 만나 뵙는 분들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계신 대표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ESG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은 규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도 우리 금융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견기업의 어떤 ESG에 대한 이해도 수준 제고 관점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ESG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개선 활동을 통한 우리의 도움이 되는 활동 관점에서 준비하고 지원하시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많이 홍보를 하고 저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만나는 고객분들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탄소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규제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탄소 절감 활동이라든지 규제 활동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 함수는 탄소 중립이고 탄소 절감입니다. 이게 이제 규제 시장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의 감축 활동과 거래가 조금이라도 빨리 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되면은 조금 더 빠른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은 제가 얼마 전에 좀 확인해 봤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규제 시장에서 4%에서 6%, 2% 정도 더 인정해 주는 것을 내년에 규제화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ESG라고 하는 것은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ESG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업무에 대한 생산성이 높아진다든지 바로 EV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사실 주저하시거나 아니면 좀 관망하는 자세가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규제를 맞닥뜨리고 규제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해요.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여러 사례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상의하고 우리의 11개 메이저 유통사하고 공급망 ESG에 대한 것들을 공용 인프라로 제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제조사, 철강사들, 중소 제조사들한테 CBM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회하고 공용 인프라로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하는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금융사들하고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이 또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속가능 연계대출을 만드는데 그런데 공용 플랫폼으로서 제공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다 좀 공용화돼서 사회 전반에 좀 활용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염원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ESG에 대한 수준 향상, 실질적인 개선 활동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세 가지 정도를 마지막으로 제언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그룹장님이 제가 이제 기업 생활 해봤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와닿아요. 고민과 와닿고. 제가 이제 이 ESG 관련해서 뭐 한 3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듣고 해보는데, SK그룹에는 진짜 제가 감사드려요. 제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게 사회적 그 기업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만 해도 가보면은 SK그룹에서 만약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하고 있다는 걸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 디지털 타임스에서 하고 이 주제가 또 잘 맞아떨어졌지만은 이걸 1100개 기업의 이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이에요. 앞으로도 좀 SK가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마지막 딱 한마디만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디지털 타임스에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우리 대표사님과 사장님, 국장님.
말씀드리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신다는 분들은 굉장히 실무 고민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 뭐에 공시 관련 특기 이런 거 데이터 관련 검색하면 바로 데이터 기사가 쫙 나오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그 1월 그 전후에 잘 그거 이제 우리 사회와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취재 역량을 좀 잘 모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역할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